15회 초 제네바에서 공개됐던 DS 이펜스 컨셉카가 파리 시내에서 주행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자동차 전문 매체 카스쿱은 2021년까지 4대의 전기 자동차와 7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위해 새로운 파워트레인이나 기술을 탑재해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어떤 목적으로 테스트를 진행했던 조만간 라인업의 ES-E-Hands인 모델에 가능한 1800kg의 중량의 2개의 전기 모터를 사용하며 최고 출력 402마력의 최대 토크 51. 3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완충하면 36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리튬이온 배터리팩을 사용하며 0-100km의 가속시간 4. 5초의 최고 시속 250km까지 가능하다. 이 컨셉카의 주행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시트로인 GT 컨셉카처럼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 같은데. 멋진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